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업업 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가 준비한 특별 선물 세트 민희랑 한번 풀어볼까요? 코로나19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답니다. 코로나19 물렀거라! 특별한 지원이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로 이겨내봐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중소기업을 위한 선물인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 경영안정자금. 이번 지원은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전북 농협, 기업은행 등이 업무 협약을 맺어 무려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지원되며 대출금리도 1%로 매우 파격적인데요. 전라북도가 5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용등급이 6등급인 사업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전북 신용보증재단 또한 해당 은행에 문의하면 되니까 꼭 알아보고 지원받자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 번째 준비한 선물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위축된 소비심의도 풀리고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 상품 온라인 프로모션 원스톱 지원이에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오는 4월 말까지 우체국, 이메프 쇼핑몰과 협약을 맺어 전북 우수 중소기업 상품 300여 개 브랜드 홍보, 팔로우 확보 등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요. 봄맞이 제철식품 및 생활용품을 주제로 쇼핑몰 페이지 제작부터 입점, 온라인 광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 바로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잠시 중단되면서 생활고가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월간 활동비를 상품권으로 미리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10일까지 3월분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했고 이번에는 상품권을 추가 지급해드립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월간 활동비 중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로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취약계층도 돕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나 많으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생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놀러 가는 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민희랑 약속해줘. 지금까지 날카로운 전라북도 정책 리뷰 날라리였습니다.